반짝이 언니한테 가갖고 이번 달 운세를 한번 봐야 되겠다. 우리 반짝이 언니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갈림길? 갈림길은 없고 제가 이번에 해외 방송을 가려고 하는데 한 달 살이에요. 해외하고 잘 맞을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네네네. 카드 뽑기 전에 정화부터 일단 하시고. 정화부터. 일단 해외 하려는 이유 잊으시고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니까요. 예, 잊어보라고요? 네, 일단 잊고 머릿속을 비우세요. 아. 왼손으로 카드 찍어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일, 넷. 내가 이번에 해외 한 달 살이 컨텐츠가 잘 될지 아니면 가지 마라고 하는지. 해외를 나가게 되면 어떤 금전적인 부분은 만족할 수는 없으나 성과적인 부분에서 좋은 만남, 좋은 모임, 그리고 성공, 자신감도 올라가고 이 타워는 그런 타워입니다. 그런 야, 근데 이 소름 돋는다 얘들아. 진짜 내 해외 가서 방송할 때마다 시청자 아마 400달이 700달이 이래 올라가잖아.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 근데 이 지금 선생님 말하는 똑같아. 내가 이번에도 해외 컨텐츠를 하면 가려고 할 때 엄청난 손해를 생각하고 왔거든. 근데 그 손해를 보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겠지. 네, 네. 그 생각을 하고 가는 건데. 네, 네. 결과물은 이미 뭐 좋은 거잖아. 네, 가서 네, 하는 다녀오세요. 도전은 네. 네, 맞죠? 네, 네, 네. 결국에 돈은 안 되는 건 맞지만서도 뭐, 나의 인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올라갈 거고 일적인 성공은 가져와요. 뭐 승치문을 넘기고 네네네. 빈손은 뭐 우리끼리 뭐 뭐 만든 거 빵 맞고 이런 일 없는 거죠? 네네. 아, 좋은 걸 합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네. 아니 근데 결과물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내 해외 방송 나가면 항상 시청자 이빨 차요. 그런데 또 새로운 사람들이 항상 와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지. 딴 게 있나 얘들아. 하나뿐인 니신 나의 사랑 21번째 왔는데 저 가다가 기다려야 되겠다. 이 한 포장마차 안에서도 이 공기가 좋아야지 술 맛이 좋은 기야. 어? 좋은데 한 명 씨. 그래 원래 이래야 딱 먹어야. 어? 포장마차 분위기도 나고. 아 요 자리가 내 생일이었잖아 애가. 해피 번스데이 투유 했던잖아 애가. 어? 똑같은 맛은 있네. 응? 어찌요? 이게 보람마저 내가 시크해 먹자고 하는 거. 응? 요런 분위기 좋아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같은 나. 응? 어? 보장마차의 낭만. 나도 포장마차 진짜 싫어했거든. 근데 언제부터 포장마차가 그래 징겹대. 야, 참 희한하지. 이런 분위기에서 술을 이렇게 술도 안 채고 기분도 좋고 어? 다 들어서 그 당시에는 뭐 왜 안 보냈냐고. 원래 이거 여탕이거든. 메인은 그진 웬만하면 여탕인데 저 뒤에 보이지? 남탕 남탕 여탕이거든. 니 게임이 오늘 남녀 혼숙탕 비슷한데 하고 이거 진기가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 거겠네. 와 씨발마 지금 어떤 기분이냐 하면 클럽에서 존나 놀다가 술 이빨 젖어가 막 클럽에서 이빨 재력이 돼 있다가 방금 나오는 기분은 그런 기분이다. 아, 회사 중이야. 어, 어서오세요. 짱 한 사람은 볼게요. 응? 짱 한 사람은. 아, 사실 이게 뭐가? 그런 거 회사에 좋은 데야, 한장 하고. 중자 드릴까, 예? 솥자, 솥자. 혼자 먹 예. 아, 여기 고래 1번지입니다, 고래 1번지. 나는 또, 근데 극히 뭐 좋아하는 건 아닌데, 여기가 한 번씩 생각나는 맛. 좋아하는 사람은 환장하지. 자, 희씨, 새해 복 받으십시오. 고마워. 예. 이걸 또 애무냐 하면은
이게 무슨 홈페이지? 소음 잘 찍어가. 맛이. 10분만 심었으면 맛있다니까. 맛이 바뀌어. 처음에는 소고기 수육만 나다가 살짝 비리다가 쫄깃쫄깃한맛 나다가 어떤 맛이라고 표현한다. 싫어하시는 분도 싫어할 수 있죠. 저는 그러다 보니 그냥 괜춘괜춘? 짠. 이게 진짜 여러 가지의 맛인데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어머, 이 고래고기가 몇 가지 맛이지? 열 가지 맛인가? 열두 가지. 왜 고래에서 이런 맛이 나겠나? 야, 고래고기를 누가 만들었을까? 진짜 신기하지. 어떤 맛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와, 무봐라, 십새끼들하고 자꾸 무슨 말이, 너 백종원이가? 내 백종원이가? 가자. 어머니 인사드리고. 또 장사하는데도 피해를 입히면 안 되니까. 알았나? 야. 야. 봐봐라. 응. 이사. 찜질방 하잖아. 춥다. 얼어 뒤진다. 감기 걸린다. 병원비가 더 나온디. 알았지? 야, 찜질방 가래. 약속하자, 약속. 간다고. 약속. 바로 가래, 찜질방. 많은 생겨, 생겨. 얼마나 착하겠노? 어? 씨발, 돌인데. 대리석인데, 이거. 저는 착한 놈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소. 나도 사람인지라 느끼는 감정이 있을 뿐이고 좋은 사람들한테 또 잘하고 살면 되고 그게 인생이지. 인생 별거 있나?